그러면 동경장은 여관이지, 그지? 장경동은? 그러니까 내가 동경장이 됐다, 이게 아팠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것이 이제 정상으로 치료되려면 어떻게 돌아가야 돼? 장경동으로 돌아가야 돼. 장경동으로. 자, 그러면 원인 점검을 해보자고. 이렇게 장경동이 동경장으로 간 것이 음식이었냐? 아니면 심리적인 요인이었냐? 아니면 영적 요인이었냐? 이 음식과 심리와 영적인 것이 이게 통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 귀신이 좋아하는 음식.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도 가만히 연구해보면요, 왜 아무렴 돼지 머리보다 소머리가 낫지 않아? 그지? 소가 비싸잖아. 근데 왜 절대 소머리를 안 올려놓고 뭔 머리를 올려놔? 그렇지. 그러면 왜 구약에 하나님이 제사 지낼 때 돼지 머리를 안 쓰고, 돼지를 안 쓰고 꼭 소를 쓸까? 그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양이나 소나 송아지나 이런 걸로 제사를 드리려, 그죠? 그러면 왜 귀신은 양과 소를 안 먹고 꼭 돼지를 먹을까? 속성이 더러우니까. 이 속성이. 그러니까 그냥 귀신이 돼지 머리를 좋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뭔가 저도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음식과 심리와 영적으로 이게 일직선상에 놓인다고요. 자, 제가 이따가 한번 잊어버릴 것 같아서 내가 미리 이제 결론적인 설교를 해놓고 다시 돌아갈게요. 이따면 또 딴 얘기 다 잊어버리면 여러분은 못 듣잖아. 그러니 이 넓은 우주에 이 방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는 거는 진짜 적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지금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뭐 멀리 볼 것도 없어. 저 땅을 사야 되냐 말해야 되냐, 저 집을 팔아야 되느냐 말해야 되냐. 에? 나 오늘 또 참 여러분 장로님들은요 그냥 축복을 많이 받으세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이제 받을 복이 없나 보네 그냥. 에. 하여튼 장로님은 딴 거 없어. 그냥 뭐를 많이 받으라고? 축복을 많이 받아서 그냥 헌금 많이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아멘. 네. 네. 헌금 많이 하고 조용히 계시는 게 제일 훌륭한 거예요. 네. 네. 1등 헌금 많이 하고 조용한 장로님. 1등 헌금 많이 하고 떠드는 장로님. 2등 3등 헌금 안 하고 조용한 장로님. 3등 4등 헌금도 안 하고 떠들기만 하면 4등. 그러면 여러분은 몇 번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장로님은 어쨌든 뭐를 많이 받아야 된다? 축복을. 왜냐? 장로님은 축복을 하나님이 해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야 재단을 위해서 쓰임 받을 거 아니요. 그죠? 그런데 왜 축복을 못 받냐? 안 줘서 못 받는 게 아니고 받을 수 없어서 못 받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안 줘서 못 받는 게 아니라 뭐 할 수가 없어서. 받을 수가 없어서. 자, 그거는 이제 목사님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안 쓰셔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쓸 수가 없어서 못 쓰는 거예요. 정확하게 시작. 왜냐? 하나님의 속성에, 믿음에, 순종에, 어떤 깨끗함에 라인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아까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닭이요. 닭이 얼마 간다고 그랬어? 팔으면 한 7,000원 한다며. 닭 한 마리야. 육개닭 사 먹으려면 그게 이제 7,000원이야. 그런데 달걀을 다 빼고 폐개닭 시키는 거 있죠? 응? 알 다 놨고. 그건 얼마인지 알아? 잘 받아야 500원, 700원, 300원, 싸면 50원이요. 응? 응. 그러니까 알 못 낳는 닭이 얼마인지 아시겠지? 응.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짜리인지 닭으로 치면 알겠지? 그러니까 묵은 닭은 간단해요. 묵은 닭은 알 못 낳는 닭이 묵은 닭이요. 근데 이 묵은 닭의 특징이 몇 가지 있어. 알은 못 낳아 늙어가지고. 근데 또 고기는 엄청 질겨요 또. 고기는
찔겨. 거기다 대고 또 싸면 끝내주기 자리야. 왜냐면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해딱이 알라가지고 꼬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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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얼마 안 되는 것이 막 엄청 쫓아버려.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땅교회로 가버린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오죽으면 뭐든 연구를 해야 돼. 내가 그래서 이거 닭만 묵은 닭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도 묵은 닭 같은 교인이 있어. 그래서 저 묵은 닭을 어떻게 할까 하다 연구하다가 첫째 다 답이 있다 있죠. 모든 문제는 뭐가 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첫째 질긴 거 걱정할 거 없어. 어떻게? 압력밥솥이라고. 압력밥솥에다가 뚜껑 비벼 닫은 다음에 3일만 가스불로 가버리면 제 아무리 묵은 닭도 흐물흐물 해집니다. 두 번째 알못 낳는 거 그것도 방법이 있어. 어떻게? 닭을 금식을 시켜버려. 싹 물만 주고 금식을 한 보름쯤 시키면 털이 쏙 빠져버려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사료를 다시 주면 털이 나면서 다시 알 낳기 시작합니다. 그걸 회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묵은 닭이라고 싶으면 그냥 금식을 들어가세요.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재주가 얼마나 좋은가 보세요. 묵은 닭, 패겟 닭이 얼마라고 그랬죠? 50원. 50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재주가 얼마나 좋으냐면 그놈을 사다가 50원씩 사다가 산에다 확 풀어놔버려. 그러면 이것이 산에서 다니면서 막 그냥 이렇게 먹고 자고 하면서 토종닭으로 바뀌는데 토종닭은 얼마냐? 11,000원씩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묵은 닭이라고 느껴지면 알아서 산길을 가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인생은 타이밍이야. 시작. 인생은 타이밍이다. 축복도 타이밍이고 저주도 타이밍이고 다 타이밍인데 세상에 우리 장로님이 말이요 닭이 거만히 이제 알을 거의 다 빼먹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대로 좀 있으면 이제 뭘 해야 돼? 패겟닭. 패겟닭 하면 아 이제 이제 이거는 이제 나는 이제 팔고 끝나야 되는 판에 뭐 조류독감이 돌아버렸다네. 조류독감. 조류독감이 돌으니까 이게 그냥 전부 다 나라에서 사가지고 살 처분을 해야 되니까 그라인도 좀 있으면 그걸 어떻게 다 거기서 구분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게요 여러분 축복은요 타이밍이에요. 시작. 축복은 타이밍이야. 근데 그걸 내가 알아 몰라? 모르지. 그걸 모르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줄까 안 가르쳐줄까? 가르쳐주지. 근데 우리가 못 듣거든.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이제 제가 가르쳐드릴게. 가르쳐주는 대로 살든지 아니면 안 가르쳐줘도 괜찮아. 하나님하고 성향을 맞춰서 같은 방향으로만 가세요. 네. 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죠? 빛이라.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운데 거하면 돼? 빛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죠? 진실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면 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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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래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내가 몇 가지 소개해. 첫째, 기도하면서 사세요. 뭐 하면서? 그렇지 그렇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어디 속에 계시지 않아? 바람 속에, 그 다음에 지진 속에, 그 다음에 불 속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올라 성경적으로 해도 성경적이 아니야. 그 무슨 소리냐? 자, 사도행전 2장으로 가봐요. 사도행전 2장. 2절. 호련이 모두부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그렇지 바람 같은 지금 뭐가 임하시는 거 여기에 성령이 급하고 강한 뭐처럼 바람처럼 그 다음에 불이 어떻게 혀같이 갈라져 불이 혀같이 갈라져 뭐같이 불이 혀같이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렇지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뭐 하더니? 진동하더니.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는 지진이라고 이번에는 진동한다 이거야. 진동. 어메.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아까는 바람 속에도 계시지 않고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고 불 속에도 계시지 않고 어디 속에 계시더니 이번에는 주님이 뭐같이 역사하셔? 바람같이 지진같이 불같이. 아니 어떤 때는 이렇게 역사하시고 어떤 때는 이렇게 역사 안 하시니 하나님은 바람같이 역사하십니다 라고 너무 강조하지 말고 하나님은 바람 속에는 안 계십니다 라고 말하지도 말자. 왜?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역사하시더니 엘리야한테는 이렇게 역사하셨단 말이요. 참 여러분 제가 개그맨을 해봐서 그런 게 아니라 참 개그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게 개그가 엄청 그 좋은 말들이 개그 속에 많더라고.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요. 이건 아니잖아. 이런 이 개그 속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게 이 사회를 풍자하는 아주 그 굉장히 엑기스 같은 용어들을 그 하려고 했는데 가려고 했는데 그 참 내가 꼭 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뭘 봤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뜨거움과 고요함 속에 같이 역사하신다 그 얘기예요. 네. 여기는 지금 이제 뭐요? 이게 뜨거움이지, 그죠? 네. 여기는 뭐요? 고요함이죠. 아,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내가 보니까 통성으로 기도하는 교회들은 조그만하게 기도하면은 무시하더만. 저게 무슨 기도지? 아, 저 무슨 기도냐 저게? 그러면 또 조용하게 기도한 사람은 아이고 미쳤다 하나님 규모가 어때요? 왜? 아이고. 서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얘기를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 하나님은 때로는 어떻게 역사하시고 큰 소리로 때로는 어떻게 고요하게. 그런데 대개는 자기 것을 너무 절대화하다 보니까 상대편을 자꾸 무시하는. 여러분 어떻게 내가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일을 다 체험하겠습니까? 결국 체험해봐야 내가 일부를 체험하는 거겠죠. 어떻게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려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받은 은혜 귀하듯 남이 받은 은혜도 귀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이게 교회가 화합이 된다 그 얘기지. 근데 지금 우리는 자기 받은 은혜는 절대적이고 남이 받은 은혜는 자꾸 이상하게 보는 데서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목사님도 참 목회를 잘 하시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전하고 바꾸고 해야 될 게 우리가 하루에 매일 예배를 세 번은 드렸거든요. 새벽 예배 5시에 저녁 예배 또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심야 기도 이렇게 세 번을 매일 했어요 예배를. 근데 새벽 예배하고 저녁 예배는 설교가 있는데 심야 기도에는 설교가 없어. 왜냐하면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 두 가지만 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근데 지금 여러분도 한번 잘 봐봐요. 지금 여러분 교회가 뭐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지금 하는 얘기인데 찬송을 한 30분 한단 말이야. 준비 찬송을 30분 하고는 그냥 들어가.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나와서 사회를 또 한 30분 봐. 그리고 들어가면 이제 또 강사가 나와서 2시간 설교를 해. 그러니까 예배를 전부 몇 분을 한 거예요? 3시간 했어. 3시간을 부흥회를 했는데 기도는 얼마 했냐 보면은 장로님 대표 기도 3분밖에 없어.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언제부턴가 우리 예배에 뭐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내 집은 만민의? 알긴 여수같이 잘 알아.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해놓고 예배 속에 기도는 없어지고 뭔 순서는 나는데 기도가 없어졌어. 근데 내가 놀라운 건
물론 설교 말씀이 필요해요. 설교 말씀이 필요하지만 설교 말씀하는 것만큼 뭐도 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해. 그나마 이게 부흥이죠. 대배도 보세요. 11시 예배 시작해서 묵도시다부터 막이야 순서를 다 끝나고 보면 기도는 장로님 대표 기도도 3분밖에 없어요. 언제부턴가 우리 예배에 뭐가 없어졌구나. 기도고 그거를 아무도 의식을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저녁만 되면 심야 기도에는 설교를 없애버리고 찬송하고 기도만 해. 거기서 방언받고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제 막 기도를 하면은 뜨겁게 하다가 12시 반 이렇게 넘어가면 시들시들해져요. 이제 기도가 왜? 에? 이제 너무 이제 힘이 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먼 기도로 들어가. 묵상 기도로. 나는 그것이 아주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래야 조용한 기도 속에 깊은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자는 사람은 또 자야 내일 출근을 할 게 아니야. 그죠? 매번 절야하면 여자들이야 낮에 집에 가서 잠을 들지만 남자들은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그러니까 절야하고 초저녁하고 좀 저녁에는 뭐 해야? 자야 다음날 출근하는데 가끔 이런 분이 있어. 시간이 흐름에 이게 약간 기도가 좀 조용해져야 되는데 이게 그냥 막 이게 막 12시건 1시건 막 이 톤이 안 줄어들고 막 계속 예레미야 33장 3절만 하는 사람 있어. 그러면 이제 다 조용한데 혼자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 양반이 아이 좀 잡시다 조용히 기도합시고 좀 잡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재치 있게 아 맞아 저 양반이 주무시야 내일 근무하지 이렇게 해서 저기가 조용하게 기도해주면 좋으련만. 뭐 여기 잠자러 왔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여. 잘나면 집에 가서 자지. 근데 그 말이 맞아 틀려? 에? 말은 맞는데 붙여놓으면 안 맞는 거 있죠. 에?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말은 맞는데 붙여놓으면 안 맞는 것들이 참 많다 이 말이지. 그 말은 맞아. 내 집은 만민의 뭐 하는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 그러면 기도하고 집에 가서 자면 뭘 못 나와 이제 또 새벽 예배를. 그러니까 기도도 했으니까 좀 뭐 했다가 눈 좀 붙였다가 그 다음에 새벽 예배 드리고 간다. 그 말이 맞아 들려? 그러면 저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해줘야 돼? 근데 말은 다 맞대니까. 근데 붙여놓으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양보를 하고 누가 희생을 해야 될까? 왜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했다가 골방에 가서 조용히 하라고 했다가 이렇게 말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성경에다 얘기를 해놨을까? 그때 다르니까. 그때 다른 그거를 일방적으로 한 가지로만 몰아붙이는 것이 그게 바로 내가 볼 때는 뭐냐? 좀 무식한 거다 그 말. 그 상황에 맞춰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통성으로 기도하고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할 때는 묵상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런 상황을 맞춰서 살아가고 상황에 맞춰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성숙이라고 나는 표현하고 싶어요.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있고 영역의 묵상으로 기도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건 신앙의 상황과 성숙도와 기도의 제목과 여러 가지 다르고 다른데 꼭 여러분이 이제 개발할 게 저 세미한 소리를 듣는 기도를 개발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자리에서 딱 일어나잖아요. 이제 주무시고 나면 자리에 일어나잖아요. 딱 일어나면 침대든 방바닥이든 어디든 간에 딱 앉아서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지난 밤에도 보호하사 잠 잘 자게 하신 하나님 하루 동안에 쌓였던 피곤을 풀어주시고 새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아멘. 거기까지는 이제 인사로 하나님 앞에 무난 인사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꼭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질문을 주님께 딱 던져보세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뭔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그 기도 제목 언제 들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네? 네. 내가 아프면 하나님 내 이 아픈 것을 언제 고쳐? 이렇게 해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질문을 딱 던져봐. 그리고 조용히 들려오는 반응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기도 속에 대화가 나 혼자 막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제대로 붙은 기도입니다. 네. 그때 남이 보면 꼭 뭐 한 것 같아요? 미친 것 같죠. 미친 것 같죠. 그렇지만 그 세미한 음성 속에 누구의 음성이 들려온다? 하나님의 음성. 오늘날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 기도를 개발을 잘 못하고 있어,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뭐 해주고 계시는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듣는 거야. 왜? 그 말씀을 듣기에는 우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삶이. 얘기하잖아요. 먼 속에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속에, 먼 속에, 지진 속에, 먼 속에 세미한 소리. 이 정문이라고나 고요라고 그러나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이걸? 어? 어? 정막이라고 그러나? 아, 이거 정확한 단어가 있는데? 에? 정적. 정적이 흐르는 어떤 그런. 자, 그러면 내가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확대해가지고 또 얘기를 해줘볼게요. 사람이라는 건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있단 말이요. 사람에 뭐가 있어요? 영혼. 그 영혼에 또 뭐가 붙어 있어? 육신, 육체가. 이게 붙으면 살은 거고 이게 떨어지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디서 와서? 흙에서 왔으니까 어디로 돌아가? 흙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그건 금방 알아. 그건 육신은 어디서 왔고? 흙에서 왔고 영혼은 하나님께로서. 그래서 육신은 흙으로 보내고 영혼은 하나님께 돌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는 이제 금방 알았죠. 그 다음에 이게 남자예요. 그런데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도 뭐가 있어? 영혼이 있어.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어요? 육체가 있어. 그래갖고 이제 영혼과 영혼이 만나고 육체가 육체가 만나면 이 영혼과 영혼이 만나 사랑하면 여기서 흐르는 전기가 뭐라고? 찡이란 말이요. 찡. 예. 근데 이 육체와 육체가 만나서 흐르는 전기를 뭐라고 그러고? 찌릿찌릿이라고 그런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인간은 두 개의 전기가 흘러. 그래서 그러는지 항상 전기줄은 두 가닥이잖아.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찡찌릿 찌릿찌릿 이렇게. 예. 그런데 이 남자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남자는 무엇이 없어졌어? 육체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갔어? 육신은 흙으로 갔어. 근데 이 영혼이 여자를 계속해서 사랑하는 거야. 이 남자 영혼이. 그렇지. 그거를 영화로 만든 것을 사랑과 영혼이라 그런다 그 말이요. 자, 그런데 잘 봐봐요. 이 남자의 영혼이 이 여자의 집에 와서 있어. 근데 이 여자는 그걸 알아 몰라? 모르지. 왜? 영적인 일을 모르니까. 그러나 남자의 영혼은 여자를 다 보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이 남자를 죽인 놈이 말이야 자식이 밤에 늦게 오는 거야. 오더니 커피 한 잔 달라고 그러더니 커피 끓여주니까 여자가 돌아본 사이에 지 와이셔츠 확 부숴버리고 아뜨더니 우통을 싹 벗는 거야. 우통을 왜 벗지? 에? 우통을 왜 벗어? 에? 내가 어디서 우통을 왜 벗냐니까 커피 엎질러서 벗었대. 그렇게 어리허니 그 아이고 이제 여자를 건드리려고 그런 거지 이놈 새끼가 이제 우통을 싹 벗고는. 그래가지고는 이제 분위기를 싹 잡아가지고 그 여자를 이제 싹 해서 싹 잡아뜨리려고 하는 순간 그걸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남자의 영혼이. 내가 그게 영화인데 내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오늘 여러분이 무얼 하고 살든 하나님은 요래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요래 보고 계세요. 그 대목만 해봐. 시작.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하나님은 요래 보인. 자, 굉장히 이제 조금 깊은 얘기를 해줄게요.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보실 때 기쁜 짓을 하면 하나님이 어떠실까? 기뻐하시지.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보실 때 못된 짓을 하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에? 에? 속상하시겠지? 우리 식으로. 자, 그러면 네 가지로 나누지. 항상 네 가지로. 에.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속상해하시고. 아, 그거를 성경은 정확히 성경적으로 쓸게. 속상하다고 안 하고 탄식한다 그러지. 그러면 또 이놈의 마귀 새끼가, 마귀란 놈이 나를 향하여 뭐하고? 기뻐하고. 나를 향하여 뭐하고? 이거는 억울하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탄식하면 누가 기뻐하고? 그렇지. 하나님이 기뻐하면 누가 억울해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마귀는 억울하고 하나님의 탄식은 마귀는 기뻐. 역으로 내가 마귀가 기뻐하는 짓을 하면 하나님은 뭐하고? 그렇지. 그러면 이런 얘기는 진짜 좀 수준이 있는 얘기인데요. 조금 여러분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설교를 들어봐요. 내 기쁨이 있고 내 탄식이 있어. 내 기쁨, 내 탄식. 근데 내 기쁨이 아닌 기쁨이 있고 내 탄식이 아닌 탄식이 있어. 왜 이런 거 있죠? 가만히 있는데 속에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속에서. 이렇게. 그런 거 경험해봤습니까? 내 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또 나는 지금 상황이 기쁠 상황이 아닌데 내 속에 이렇게. 그러니까 내 기쁨 내 슬픔만 있는 게 아니고 내 기쁨이 아닌 기쁨 내 슬픔이 아닌 슬픔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입체적으로 성령의 기쁨이냐 성령의 탄식이냐 사탄의 기쁨이냐 사탄의 억울함이냐 요거를 그럼 이제 내 것까지 넣으면 여섯 개네. 그죠? 내 기쁨, 내 탄식. 오늘 여러분이 적어도 이 여섯 가지 감정을 구분할 줄을 알고 살아야 된다. 이 얘기죠. 적어도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드려야 돼. 아유, 지빈은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고 다녀?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고 다니냐고 묻는데 나는 그게 좋을 일도 없는데 계속 좋은 건 그건 누구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쁨, 성령의 기쁨이야. 아이고 지비는 뭔 걱정이 그렇게 많아서 근심 속에 빠져 살아. 나는 걱정이 없는데 그건 누구 걱정이요? 마귀 걱정이야. 자기 걱정만 갖고 걱정하면 괜찮은데 사탄이 걱정까지 걱정을 하니까 걱정이 커지는 거예요. 자, 말이 좀 어려워지는데 이제 보통 신경성이라 그러죠? 그럼 이제 병원에 가면 그래 의사 선생님이 신경성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안 쓰면 되는데 신경 쓰면 안 된다. 나는 신경 쓰면 안 된다. 신경 쓰면 안 된다고 신경을 쓰기가 힘들어. 신경이 꺼져야 되는데 신경이 안 꺼져. 그러니까 내 신경이 아니다 그 말이지. 아, 이거는 누가 지금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구나. 악한 놈이 역사하고. 그거를 빨리 깨달아. 그러면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얘기 또 해놓고 나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뭐 하고 계신다? 보고 계십. 하나님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 누구도 다 보고 있어. 마귀란 놈도 보고 있다. 아하.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에 좋은 영과 나쁜 영들이 다 관찰하고 사는구나.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저 길거리에다가 카메라를 많이 해놓으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더니 유난히 개인 생활 침해라고 그거 막 뭐라고. 아니 개인 생활 침해하고 나올 게 뭐 있어?
내가 떳떳하게 안 사르니까 침해지 꺼지고 뭘 내가 뭐 찍으면 어떻고 무엇도 못했고 우리 빠져요 들려요 그렇잖아요. 어. 그래서 나는 개인생활 침해라고 막 열내는 사람 보면 무언 개인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했다서 그러냐. 내가 다시 묻고 싶어. 그 침해가 되더라도 어쨌든 지금요 저 CCTV 때문에 도둑놈을 잡는데 얼마나 유용한데. 맞아요 틀려요. 저거 지금보다 내가 볼 때 한 세 배만 더 해놓으면 이제 옴짝 못해요 이제. 어디가 도둑질하고 도망가면요 그 근방에 움직였던 CCTV 카메라 전부 다 잡으면 어딘가는 지가 지나갈 때 한 번이라도 오면 거기 그 시간대에 지나간 놈들 그러니까 아예 이제 어떻게 살으라 이거요. 떳떳하게 살으라 이거야. 어떻게? 에, 그거를 옛날 훌륭한 사람이 한 점 부끄럼 없이 그냥 살으면 될 거 아니야 그냥. 에? 아멘? 에. 자 근데 이제 그 집에 도둑놈이 와서 숨었어. 근데 여자는 그 숨어 있는 걸 몰라. 몰르더니 옷을 홀딱홀딱 벗는 거요. 그러면 도둑놈이 있는데 여자가 옷을 벗어버리면 도둑놈이 뭘로 바뀌어버려? 에? 성추행범으로. 이제 여자가 옷을 후딱후딱 벗으니까 남자 영혼은 도둑놈 있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옷 벗지 말라고. 도둑놈 있다. 옷 벗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여자가 그걸 들어 못 들어. 그치. 이 영혼의 소리를 이게 못 듣는 거야. 못 듣는 거야. 그러니까 막 남자 영혼이 안절부절 하다가 그 고양이한테 막, 막 고양이는 이제 또 그걸 본 거예요. 이제. 그걸. 영화요, 영화. 진짜 또 대책 없는 사람이 고양이는 귀신이 보이나 봐. 그러니까 이거 뭐 지식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 그러니까 그냥 고양이가 야옹 하면서 그는 목줄대기를 긁어서 나가죠. 자, 내가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나는 항상 뭔 사건이 일어나면 그걸 성경으로 끌어와서 답을 찾아줘. 성경으로 끌어와서.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은 아시아의 일곱 교회의 주님이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그러면 교회가 귀가 없어? 있어. 있는데 무슨 귀가 없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왜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못 들을까? 그러면 도대체 성령의 음성은 어떻게 나오는 걸까? 이제 그게 궁금하잖아. 아, 그러니까 마귀의 말이 사람에게는 뭘로 들려온다? 생각으로 들려온다. 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살아가면서 뭐를 조심하자? 생각을. 그러면 마귀도 생각으로 말하면 하나님도 뭐로 말씀하시겠어? 생각으로 말하겠지. 영이니까. 아, 영의 음성은 소리가 아니고 생각이다. 시작. 영의 음성은 소리가 아니라 생각이다. 시작. 영의 음성은 소리가 아니라 생각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성령님도 우리에게 뭐를 집어넣을까? 생각. 아니 가만 있어봐. 그러면 마귀도 생각이고 성령님도 생각이냐? 그래서 내가 이걸 나눴어.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이라는 걸 바꾸자고 사각을 주지. 이거를 나누자. 마귀는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사각을. 성령님 우리에게 그거를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하자.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 아는데 그거를 좀 개발을 안 해서 그렇지. 그 개발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 내가 아까 기도하다가 궁금한 걸 하나님께 기도로 뭐라고 그랬어요? 물어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뭘로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생각 드는 마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요 교회를 가고 싶다 그것도 뭐예요? 생각이지. 그게 알고 보니까 그냥 생각이 들은 줄 알았더니 주님이 날 보고 교회를 가거라라고 말씀을 뭘로 하신 거예요? 생각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왔어. 그러면 이제 내가 뭐를 해야 돼? 순종을 해야지. 그 생각의
순종하는 힘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얘기하고 내가 감탄이야 그냥.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 순종하는 힘이 믿음이다. 시작. 그러면 지금 여러분 여기 교회 오지 않은 교인들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러면 그들에게도 성령님이 너 오늘 내가 사랑하는 종이 부흥이 마지막 날이니까 교회를 가거라라고 뭐를? 생각을 집어넣었어. 근데 그들은 아유 뭐 부흥이 맨날 가봐야 그러지 뭐 다 텔레비를 보는데 뭘 가. 그래가지고 뭐를 안 해? 순종을. 그게 뭐가 없어서 그래? 아, 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 뭐 하니까? 순종하니까. 순종하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꼭 사각에 순종하더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주는 사각은 또 불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를 해요? 순종을 차려.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어? 뭐에 순종해야 되는데? 생각에. 뭐에 순종하니까? 사각에. 자, 그러면 쉽게 알만한 것 몇 가지를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고, 아무리 힘들어도 부부가 뭐요? 그냥 참고 사는 거지. 그거는 뭔가겨? 생각. 생각. 아니요. 이제라도 내가 이혼을 하는 것이 낫겠어. 그게 뭐요? 사각. 바로 그거요. 그래, 힘들어도 참고 살아야 된다. 생각. 아니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15층에서 뛰어내려 죽는 게 낫다. 하가. 그렇지. 그러면 아까 사고 낸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 마음속에 아니야, 이거 내가 아무리 취중해라도 남의 여자를 건들면 안 된다. 여씨, 형. 예라, 씨. 그 사각을 받아들인 거야.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 뭐를 공급해 주시고 생각을,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뭐를 공급해 주고. 그러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으라는 생각을 넣어줘도 그 놈을 본인이 어떻게 써야 돼? 에? 물리쳐야지. 그걸 뭐 해버렸어?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뭐가 없는 거야?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난 오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작용하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